안녕하세요. 한의사랑입니다. 오늘은 호접란에 이제 물을 줘볼까 하는데요. 호접란은 21도에서 25도 사이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거실이나 베란다가 적당한데요. 저는 거실에서 키우고 있답니다. 호접란 꽃말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행복이 날아 들어옵니다. 거든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거실에도 놓고 키우기 좋은 그런 꽃인 것 같아요. 꽃이 나비의 날개를 닮았다고 그래서 호접란이라고 한답니다. 이름도 참 예쁘죠? 물을 한 달에 두번 주고 있는데요. 물을 흠뻑 주기 위해서 남비들을 이렇게 총동원해서 물을 주고 있답니다. 새싹이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고 있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싱싱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물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초에 한 번, 중간에 한번 주고 있어요. 한 달에 두 번. 꽃이 지고 나면은 꽃대도 잘라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꽃대에 꽃눈을 물고, 네, 꽃대를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꽃이 지고 나면. 분갈이는 한 3년 정도 잘 키우셨다가, 이제 뿌리가 이렇게 무성히 자라면, 그때 뿌리를 좀 밑에를 잘라주면서, 그때 밖으로 이제 그 분갈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줄 때가 돼서 제 방식대로 말씀드렸고요. 거실에서 호접란을 키우면서 행복이 각 가정마다 날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